거기 등록사항 231페이지 토지 등록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의의 있죠? 의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의의를 꼭 별표 주시고 거기 왜 중요하냐면 거기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 그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주체가 나오는 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자, 그 시도지사 자, 그다음에 대도시장 인구 50만 대도시장 근데 소관청에 나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외울 건 없고요. 차차 하면 되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6군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기 방금 얘기한 대로 모든 토지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지번, 지목, 자, 토지 표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모여서 조사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 있죠?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토교통장을 빼보고 여기다가 지적소관청이 한다든가, 이걸 또 가로집어 넣기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단어가 보이면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그 옆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모든 토지의 지적재조사, 지적공부의 구축, 그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전국 단위, 그다음에 적부재심사, 적부재심사 이런 식으로 자 모든 토지의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재조사, 지적공부의 구축,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이용 전국 단위, 그다음에 적부재심사 이렇게 6개만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울 거 없어요. 그거 딱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도지사와 대도시 승인 나오죠? 승인. 승인 나와요.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의 승인뿐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옆에 국토교통이 나오죠? 이건 무조건 앞뒤가 무슨 말이든 간에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찍어서 낼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자주 보면서 아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니까 아, 승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누구뿐이었구나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뿐이었구나 절대 국토교통장관이나 소관청의 승인하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은 승인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이세 가지가 중에서가 아니라 이세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지적공부가 시청에 있는 공부들이 자, 우리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인데, 이 지적 공부는, 자,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화된 것도 있고, 형태가 두 가지예요. 형태가 두 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종이는 끄집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반출이에요. 반출할 때는 법 절차상 이 사람들이 승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번을 변경하고, 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축적 변경인데, 지금 볼거 없어요. 이건 지금 5년 동안 나갔고, 올해는 또 나올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축적 변경이. 그는 딱내 눈에 시험 보는데 시도지사하고 대주 승인이 보이면 이세 가지뿐이 없으니까 그 앞에 이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지적 공부가 멸실돼서 지적 공부를 뭐예요? 복구 시에는 복구 시 절차상 자 시도지사의 시도지사 아니 뭐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때 먼저 뭐부터 보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에게 승인 나오죠? 그 빨리 머릿속에 뭐예요? 반지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게 이게 반지축적이 아니죠? 이 자체가 틀린 지문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꼭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12문제 중에서. 비중이 높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이걸 꼭 외우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이게 아닌 거 여섯 개 모든 토지의 지적재소자 이 여섯 개하고 요거 아닌 건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관청이다. 이건 외울 거 없어요. 이게 아닌 거 이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토지에는 이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차차 배우면서 계속 6개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시험 볼 때까지 거의 내 입에서 한만번 이상은 합니다. 어떤 건한 2만 번 해요. 머리도 양심 있지. 2만 번씩 듣는데.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232페이지에 거기 토지의 등록단이 나오죠? 뭐, 일필지, 필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 정해놨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등록단이다. 하나의 지번을 붙은 토지로서, 한마디로 뭐냐? 국가가 세금 거들라고 땅 관리해서 세금 거들라고 땅에다 번호부여 해놓고 공부에 등록해놨다.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 등록이 안된 것은 땅이나 토지일지 모르지만 항상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는 뭐라고 얘기하자? 필지라고 이야기하자. 법이 정한 등록단이다. 이제 자연 발생적이 아니다. 법이 정한 등록단인데. 그래서 거기 이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 요건이 그 233페이지 몇 개가 있다는 게 6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해만 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지번부여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의 땅은 자 뭐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지번, 지번, 지목, 축소지연 뭐예요? 축소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번부여제 같아야 돼요. 자 예컨대 만약에 자 여기 자이이 예컨대 신림동이 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있죠? 그 옆에 자 상현동이 있다 진짜 상현동. 이렇게 하나의 토지는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의 토지는 같은 지번부여지역 내에 있어야지. 지번부여지역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목이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돼? 축축이 같아야 돼. 왜? 축축이 서로 틀리면 모양이 틀려져요. 만약에 아까도 했죠. 여기 내 땅이 뭐 20m, 30m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면은 뭐예요? 40과 30이니까 40, 30이죠? 30이죠? 그럼 아까 축축이 1000분의 1이라면 아까 2cm라 그랬죠? 축척이 500분의 1이라면 4cm가 되죠. 하나의 땅이 축척이 다르면 모양새가 안 맞죠, 이렇게. 크기가 맞는 거지, 이게. 크기가. 도면 작성이 안 돼, 크기가 틀려갖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돼.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다는 것은 하나의 땅은 중간에 이렇게 뭐예요? 하천이 흘러가거나, 그럼 하나의 땅이 안 돼요. 왜? 하천 자체가 하나의 땅이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부가 같아야 돼요. 하나의 땅이 반은 미등기고 반은 기등기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의 땅에 대한 성립 요건이 이렇다라고. 자, 이건 요새는 잘안 나와요. 하도 쉬워갖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중요한 게 뭐냐. 양립지 필요 없고 요새 잘안 나오고. 거기 235페이지 토지의 등록사항 있죠? 이제 지금 지번이 중요한 거예요, 지번. 이제 지번이 중요한데.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 그 지번, 땅의 번호를 부여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 필지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땅 번호 얘기죠? 자, 그러면 나누게 보시면 거기 236페이지에 거기 지번의 표기와 구성 있죠? 특히 이제 거기 그, 자, 표기 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앞에 별표해 두시고 그 3번을 잘 보셨죠? 그러면 집번은 아랍어자로 표기하는데, 집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짝대기를 표시하고 이를 을읽는다라고 쓰여있죠? 자, 그러면 일단 집번의 그 뭐예요? 집번의 구성을 한번 먼저 보면, 집번의 구성은 자, 이 집번의 구성은 일단 뭐예요? 집번에 대해서 뭐예요? 구성을 먼저 보면, 집번 구성은 뭐예요? 본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본번이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 쓰는 게 본번입니다.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여기 증촌동, 자 증촌 세종시 증촌동이 있다. 증촌동. 그 증촌동에 숲필지 토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있죠? 번호 보여야 되죠? 그러면 5번이란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같은 증촌동이란 지번부여지역에서는 똑같은 번호 쓰면 안 되죠? 똑같은 번호 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 4번 쓰면 안 되고 여기다 또 5번을 또 쓰면 안 되고 여기다 6번 쓰면 안 되니까 이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뭘 만들어냈어요? 부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의, 일, 의 이런 식으로 짝대기 붙이죠. 이게 바로 부번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하고 자 단식 지번 뭐만으로 본번만으로 집번을 구성합니다. 자, 복식집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본번에 뭘 붙이는 거예요, 이거? 본번에 부번은 뭐예요? 부번을 붙인다. 네,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게 이게 복식번입니다. 절대 부번만으로는 집번 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읽기를 이렇게 일의일 할때 요걸 뭐예요? 표짝 짝대기로 연결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는 얘기니까 의로 읽는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러면 중요한 게 아까 동그라미 3번이라는데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임야도에 자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랬죠? 산자 붙인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 한 3년 전에 앞을 뒤로 냈어요. 그 착한 사람이에요. 그 한 글자만 고치고 살아. 14m부터. 아직도 지금 이제 퇴직할 때도 됐는데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자, 이 3자를 임자로 고칩니다. 먼저 이 딱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임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지금. 그래서 요걸 먼저 이제 딱 구분합니다. 이 정도는 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면 딱 한 번 내고 그다음부터 안 내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자, 임야인 토지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여야 된다. 산자 붙여야 한다. 자, 틀린 문장입니다. 왜?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무조건 산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 산자 붙이는 거지.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 지족도라는 도면이 있죠? 이 지족도라는 도면에 만약에 뭐 이렇게 산, 자, 아니, 11, 임이죠? 지목이 임야야. 지족도니까 집원 앞에 산자 안 붙이죠. 근데 임야도 같은 경우에 자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니까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가 이렇게 예컨대 만약에 자 산 12대입니다. 지목이 뭐예요? 대죠.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집원 앞에 뭐가 붙었으니까 산자 붙었으니까 이건 어디에? 이거는 뭐예요? 임야도니까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예요. 어? 그러니까 지목에 의해서 이 어느 하나의 땅이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느냐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냐 그걸 확인하려면 그 집원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산자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라 그런 취지예요.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문장이 3번 문장이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그 문장을 딱 볼 때마다 그게 앞이라고 정확하게 앞이라고 써 있는지 뒤인지 산자인지 임자인지 그걸 꼭 확인합니다. 그걸 보자죠. 그 쌍가리 번은 집원의 구성 있죠? 이제 집원이 방금 본 대로. 그래서 부분만 동그라미 3번처럼 부분만으로는 구성이 불가능하고 그다음 집원의 부여 방법 쭉 나오죠 거기 자 그 사형식인데 그 뱀사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도시보다 농촌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뱀이 가는 모양대로 토지별이 불규칙하니까 뱀이 가는 모양대로 이렇게 부여하는 게 그게 사형식이에요 뱀사자 사형식입니다 자 참고로 보세요 참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거기, 그 240페이지 있죠? 240페이지 넘기세요. 다른 건 뭐 풀었고. 240페이지 보면 거기, 4번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번 부여 있죠? 그게 중요해요.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 그거 별표합니다. 4번에 별표하시고, 4번에 별표해 두시고, 올해도 꼭 나옴. 써놓으세요. 4번 옆에다가. 올해 꼭 나옴. 꼭 써놓으시고, 그거 꼭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거기, 집원의 부여를 해서 집원은 뭐예요? 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시험 문제, 자, 29회 때 작년, 재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6개만 나온다 그랬죠? 모든 토지에, 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아,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의 구축. 그 다음에 그 관리기구 설치 운영. 자,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전국단위, 이용,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예요. 어떠한 경우도 6가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과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예요?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소관청. 그걸 줄쳐놓고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쌍가리 1번 지번의 부여 방법, 그래서 북서기본법 나오죠? 줄치세요.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아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항상 지번은 북서쪽에서, 여기서 일본이라고 쓰이자 해서 남동방으로 끝나요. 응?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동양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액자 같은 거, 서해 같은 거 보면 오른쪽부터 쓰죠? 중국은 북동쪽부터 해요. 근데 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이런 걸 벗어나서, 사대주의를 벗어나서, 그 아랍의 영미문화권 마찬가지죠. 1, 2, 3, 4. 이 아랍의 숫자를 오른쪽으로 쓰죠? 그래서 북서방향이에요.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이라고 나와야지 남동에서 북서라느니
자, 그 다음에 북동에서 남, 다 틀린 말입니다. 항상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이다. 그래서 이 북서 기번할 때 기자가 이게 한자로 일어나 기자예요. 일어나 기자니까 이거 뭐라는 게니까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느냐. 북서 방향이다. 그 잘 보세요. 줄 쳐놓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국가가 땅의 번호를, 국가가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지번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번. 그러면 이제 제목이 뭐예요? 신계등록하고 뭐가 있어요?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이 있습니다. 신계등록과 등록전환. 왜이두 개가 같냐? 자, 신계등록은 신규 등록. 최초로 신규로 등록하는 거죠. 등록전환은 아까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대장을 새로 만든다는 건 공통점이죠. 이건 최초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전에 거 없애고 최초로 만드는, 새로 만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는 경우하고, 분할하는 경우하고. 토지를 뭐 하는 경우하고 합병하는 경우하고 있죠. 그래서 요번 1월달, 2월달도 요세 가지만 일단 집중적으로 세 가지만 봅니다. 가장 올해 이제 나오니까 이거부터 보고 다음에 이제 할때 도시개발 사업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얘긴데, 자, 분할합병 얘긴데, 자, 뭐 도시개발 해도 상관없어요. 도시 개발 사업 있죠. 개발 사업에 자, 지적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보유 방법.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네 가지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구분입니다. 아, 이게 구분이고. 이게 이제 원칙. 원칙. 자, 그 다음에 이게 예입니다. 예외다. 예외. 자, 원칙과 얘기입니다. 그 원칙은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의 원칙은, 자, 예컨대 만약에 여기 시골 마을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다. 자, 이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에 숲필지 토지가 있고, 자, 이 토지에 이 옆에 있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죠. 새로 땅이 생겼으니까 뭐 하는 거 이거? 신계등록 하는 거죠. 그럼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국가가 이 땅은 뭐예요? 옥산이니까 충청남도 옥산이 행정구역 소재 적었죠. 그 다음에 이 땅에다가 별을 심었어요. 당연히 답이고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500이고 매립권자는 갑이고. 자, 뭘 정하는 거예요 지금? 지번에 대해서 적는 건 정하는 거죠. 지번에 대해서, 그죠? 지번에 정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번에 정하는 거니까, 아, 자, 원칙이 뭐라고? 인접지 본번에, 자, 임금지 본번에 뭘 붙인다는 게, 예, 부번 뭐예요? 부번 붙인다. 그 저거 받으셨죠? 노트 받았죠? 제가 그런 거안 받았어요? 나중에 한번 거기 그이 수강 노트 있죠? 여기 요거 이거 필기하는 거 노트 좀난그 이따 오늘 갈때 한번 있으면 좀 받고요. 다음 저 다음 주는 그 명절이니까 못 오고, 그때 뭐저올때받저나그 인포에서 한번 받으세요, 사무실에서. 이거 이제 그래서 왜 제가 그걸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필기할 필요 없고 그거 보면서 이제 수업 들어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상 토지가 등록전환, 이게 임야대장의 토지예요. 여기 삼각고서 집 주면 토지장 새로 만들죠. 그러니까 요 종전에 임야대장일 때는 소유권자가 갑인데 산백이라고 돼 있겠죠. 왜? 임야대장이니까 산자부터 해야 되니까. 이걸 새로 토지장으로 만들려면 자, 이 옛날 번호 쓰면 안 되겠죠. 산자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세술은 세술에 세술대에 담아야 되니까, 세풋대에 담아야 되니까 국외 뭘 하자는 얘기고 일로 하자는 얘기. 그래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 예외는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읽어보면, 자, 240페이지에 2번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그래서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당의 지번부여지역 안에, 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당의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에 다음 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그 기억이, 자, 당의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토지에 인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인접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최종 지번이 요게, 자, 360번이면, 요기 옆에 있다는 게. 그 굳이 바로 옆에 있는데, 361로 하면 되지. 그게 360에 1로 하지 말자.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자,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자, 거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섬에, 섬, 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목포도 갔는데, 목포 앞바다에서 보게 되면 홍도라든가, 신안 앞바다 하게 되면 섬들이 쭉 많은데, 이 섬에서 여기 보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졌으면 그 360일을 하지 않는 게요. 최종 본본에 무엇으로? 다음 본본으로 이렇게. 다음 무엇으로? 다음 본본으로 이렇게 하자, 이제. 자,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필지가 여러 개 다 써 있죠? 디귿은 여러,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예요. 그러면 대라표 여러 필지는 만약에 필지가 한 200개 돼. 뭐 대상 토지 200개 되면 인접지는 99 두 자리인데 이게 200개면 맨 끝에가 이제 200이니까 의 200이죠? 그럼 뭐예요? 부본이 본본보다 더 길죠? 모양새가 안 좋다니까, 모양새가. 그러면 이제 맨 끝 번호가 360이면 361, 362, 363. 이런 식으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토지를 만약에 분할한다 치자니까, 토지를.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를 분할한다 치자니까. 그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100이고. 100이래요. 이걸 세 필지로 분할하면 1필지는 분할 전지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토지들은 본본의 최종 부분이 1번이니까 100에 2, 100에 3이고 이걸 또 4개로 만약에 4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면 1필지는 분할 전지분 그대로 쓰고 나머지들은 본본의 최종 부분이 3이니까 100에 뭐예요? 다음 부분이 몇 번이에요? 100에 5, 100에 6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분할할 때는 1필지는 토지가 나눠지는 거니까 1필지는 그대로 뭘 쓴다고?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분할 전 나머지 토지는 그 본본이 100이죠? 본본의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 그러면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면 뭐로 고치냐면 이 부분을 뭐로 고치겠어요? 본본을 고치면 틀리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아리까리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이해되면 안 외우면 딱 문제 막상 문제 보면 아리까리해서 그 말 갖고 헷갈려요. 이거. 그럼 만약에 주거사무실 예외적으로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자 24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그 1필지 동그라미 치고 1필지 동그라미 치고 그 분할 전 지번 줄치세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 나머지 떨어져 있으니까 자 줄치세요. 동그라미 못 치니까 나머지 필지 줄치시고 자 나머지는 본본의 최종 부분의 그 다음 부분이죠. 최종 부분 동그라미 다음 부분 동그라미 부분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본의 본본이 아니라 부분의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경우 분할되는 필지 주거사무실 있는 건축물 있을 때는 자 있을 때 경우에는 그 필지를 건축물 있는 필지에 분할지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100이라고 하는, 이 100의 2라고 하는 이 토지를, 이 건물이 있는데 나눈다는 게, 표지를 이렇게. 그러면, 담당 소관청의, 자, 지적 공무원들은, 나중에 공무원들은 100의 2를, 여기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의 대지 지번이 이거 뭐예요? 대지 지번이 나중에 이거를 이쪽에다 안 주고 딴 데다 주면 헷갈리죠? 바꿔야 되겠죠? 귀찮죠?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지만이 자기네들이 일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자 뭐가 있는 건물이 있는 어디에다가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뭐 한다는 게 지번을 우선적으로 뭐예요 우선적으로 부여를 한다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된다. 자 합병하게 되면 이런 얘기. 합병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필지가 4필지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하나로 합병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게 단식 지번만 그럼 단식과 복식이 섞여 있어요. 뭐 예컨대 만약에 99, 109 자 1에 3번, 1에 9번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1에 1, 1에 2, 1에 3, 1에 4요. 그러면 읽어보면 항상 합병은
원칙이 뭐냐 하게 되면, 자, 240뭐예요? 241페이지 위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을 하되, 그 선순위 지번 나오죠? 동그라미 선순위 지번. 자, 그러면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 이게 나오죠? 본번 중에서 선순위 나오죠? 어,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본번 중 동그라미 치고 선순위 지번이에요.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합병은 공통점이 뭐냐면 선순위 지번이에요. 뭐라고? 선순위 지번이다. 네, 선순위 지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본번으로 돼 있을 경우에도 선순위 지번 1로 하고, 본번과 본번으로 된 것도 있고 본번에 부모 붙은 거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번이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왜 합병은 무슨 본번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선순위 지번, 이게 선순위죠? 선순위 지번을 한다는 게 선순위 지번으로 얘기해, 지금. 그래서 항상 합병하게 되면, 뭐예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 선순위 지번이다. 그 이게 이제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건축물이 있어요. 주거 사무실도 건축물이 있다는 점. 그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네, 건축물이 있으면, 예컨대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제 뭐예요? 국가는 잡으세요. 이렇게 선순위 지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럼 자식이 4명이면, 자, 자식이 이 땅 갖고 재산세금을 합니다. 절대 둘째, 셋째, 넷째가, 형이 다 가지라고 우리 뭐예요? 인감도장 찍어줄게. 쉽지 않아요, 그거. 남자들은 그렇지 모르지만, 남자 말고 또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런 저 쉽지 않아요. 그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쪼개야 되죠. 그럼 소관청 입장에서 보면 쪼개면 또 분할하게 되면 이 본번에 부번을 붙은 것보다는 뭐로 하는 게 나아요, 이거. 본번이 나아요, 본번이. 그래야지만 또 다시 분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여기도 국가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본번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게 나중에 분할하더라도 뭐예요? 다시 지번을 매기기가 편하죠. 근데 소유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건물이 여기 있는데 이 99로 바꾸게 되면 건물 등기부나 대장에 다 뭐로 바꿔야 돼, 이거. 1에 99로 바꿔야 되니까 불편하죠? 소유자가 뭘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1에 3번 달라고 신청을 하면 국가가, 국가는 99로 하고 싶지만 소유자가 뭐 하니까 신청하니까 받아주겠다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 신청 안 하면 무슨 몇 번이고? 99번이고.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여긴 이 분할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니까 건물이 있는 곳에 그대로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 여기는 신청이라는 말이 없지만 항상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뭐가 위치한?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우선적으로 뭐예요?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겠다. 꼭 신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자, 241페이지에 거기 자 단서조항 다만 거기 토지소유자가 합필정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을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건축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건물 등이 위치한 지번 있죠? 자, 줄 치세요.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 동그라미 세요. 신청. 신청이라는 말이 안 들어오면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합병은. 합병 건축물 신청. 합병 건축물 신청. 신청하면 그 지번이죠? 그 지번.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 그 지번이라는 게 그가 뭐예요, 이거? 건물이 위치한 지번이라는 얘기죠? 그래.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부여해 주겠다는 점. 그 다음에 5번. 자, 지정확정 측량 실시지역에서도 지번 부여 방법 나오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그 기억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정확정 측량 있죠? 지정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는 자 측량을 다 뭐예요? 지정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개발 사업에서 하는 측량은 농촌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해요. 그 개발 사업을 하는 데에서만 하는 측량이 그 지정확정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서 하는 거라고? 도시개발 사업 측량을 할 때 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셔야 되고 할 수 없어 그건. 그러면 자, 이 지정확정 측량 실시하는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 동그라미. 본번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본번으로 부여한다는 점. 그럼 A. 지정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지정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빼고. 왜? 나중에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거 뺍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있죠? 그거 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시골 농촌 마을에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뭐예요? 자, 옥산이고 여기가 이제 월포리고 여기가 뭐예요? 별곡리고 순곡리고 뭐예요? 암살이고 이런 데가 이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지금 지번부의 지역 내에 요종 요만큼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만큼만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월포리에도 백번지 땅이 있을 수 있고 자, 어디에도 이 옥산에도 백번지 땅이 있을 수 있고 월포리에도 백번지 땅이 있고 순곡리에도 백번지 땅이 있죠? 있을 수 있겠죠. 같은 지번부역이 다르니까.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지번이 같으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고 안과 박 이런 거 다 빼라는 게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개발 사업의 경계에 걸쳐 있으면 이게 반으로 쪼개지니까. 여기하고 여기 뭐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다 빼라. 이걸 빼고 이 중에서 뭐만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본본만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빼는 게 세 가지예요. 자, 어디에? 같은 본본이 뭐예요? 안 밖에 같은 본본.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집어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0의 1, 100의 2.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본본에 부본 붙인 거 빼라는 게. 왜? 뭐만으로 하는 거니까. 본본만을 하는 거죠, 본본만. 그래서 항상 도시개발 사업의 원칙은 뭐만으로? 본본만을 한다니까, 본본만으로. 이게 본본만을 하는 게 원칙이다니까, 본본만을. 근데, 거기 예를 보면, 예를 보게 되면, 자, 예외가 동그라미 이건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보다 뭐할 때는? 적을 때는. 자, 블록 단위로 해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그거 줄쳐보세요. 블록 단위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블록 단위 동그라미 치시고 줄 치세요. 하나의 본분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지번부의 쪽에 최종 본분에, 순차적으로 다음 본분이 있죠. 그 최종 본분 동그라미 치고 줄 치세요. 최종 본분에 다음 본분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예외가 두 가지죠? 예외가 두 가지예요. 그 예외가 두 가지니까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쉬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경지정리 사업을 이제, 자, 구획정리 사업을 마칩니다. 구획 나누는 사업을 마쳐요. 나누는 사업을 마치면 이제, 자, 마치고, 여기서 종전에 끄집어내는 본본을 여기다 부여하려고 했더니, 뭐가 더 많아요, 이거. 필지가 더 많고 지번수가 적은 거예요. 부여할 수가 없죠. 그 예외적으로 이제 뭐냐면, 블록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블록, 우리 단지식이라고도 얘기해. 단지식을 블록식이라고 얘기도 해요. 단지식, 블록식. 1단지, 1블록. 2단지 2블록. 이렇게 단직해놓고, 본본을 부여해놓고, 1단지 1블록. 1블록 1번 부여놓고, 이 본본에 뭘 붙여가는 거야, 이거. 부모차는. 이게 바로 단지식이에요. 본본을 부여주고, 본본에 뭘 붙여간다? 부본을 붙여가는 게 이게 단지식이라. 블록식.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 지번부여적의 최종 본본이 99번이었다면, 그 다음 본본이 뭐예요?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번을 구성하는 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예외 두 가지는, 하나는 단지식인데 이 단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자? 단지식을 뭐예요? 블록식이라고 얘기하자. 네, 블록식. 그 다음에 최종 본본에 자 순차적으로 뭐라고? 다음 뭐로 하겠다는 얘기 이거. 다음 본본을 하겠다. 네, 다음 본본. 어? 다음 본본을 한다.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방법을 뭐예요?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냐 하게 되면 자, 준용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이 지금 그, 자, 니은은 이제 다음 예외적인 상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디귿번에, 디귿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사로 있죠? 공사로 인한 토지 이동의 경우에 지번을 부여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뭐 할 때라고 이거? 공사가 준공할 때다. 그게 그 토지 이동이 생기면 이동 시기라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뒤에서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 줄쳐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부여를 신청하면 소관청이 사업계획도에 동그라미, 사업계획도에 동그라미 치시고 사업계획에 따르되 지정학적 측량의 방법과 뭐예요? 방법에 의해서 부여한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한다는 것은 뭐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 니일번에 준용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뭐예요? 이 방법과 똑같이 하는 게, 준용해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자,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완료전 있죠? 완료전에 뭐예요? 준공전 완료전에 개발사업자가 지원부여를 신청하면 이 방법대로 하겠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준용하는 거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세 가지가 그 하나는 뭐라고? 지번 변경이죠? 동그라미 치고.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충청동이 인구가 폭발해갖고, 충청도를 반으로 나오면, 반으로 나눴죠? 그럼 새로이 동이 하나 생겼죠? 새로 생기면 이 새로 생긴 거는 이제 지번을 뭐예요? 지번 부여 조건 동별로 하는 거니까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지번을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 방법을 무슨 방법대로 하겠다는 게, 자, 도시개발 사업하는 그 지역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맨 시가 이제 뭐예요? 축적 변경이죠? 축적 변경 지금 신경 쓸거 없어요. 축적 변경. 그러니까 그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하, 자, 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이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방법과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자, 뭐가 있고, 자, 축척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뭐가 있다? 지번 뭐예요? 지번 변경이 있다. 자, 이렇게 일단,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한번 듣고 이제, 자, 이해를 했으면 암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하겠지만, 거기 이제 그, 프린트물에 이제 노트라든가 프린트물 나눠줄 거예요. 이게 뭐라냐면, 집원이랑 가네거우브라는 사장님이, 자, 장애우들을 채용하게 되면 세금 면제 혜택 있죠? 그래서, 장애우 등신 뭐라고, 등신 인본부가 하도 떨려해서, 아까 여러 필지라고 했죠? 여러 필지. 이 떨리고 떨려서 일을 못하니까, 인 떨려해서, 최본본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끔가다 학원 올 때, 그, 거울 같은 거 보면,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인 떨려, 이렇게 인 떨려,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이게, 아, 인접해 있거나, 최종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필지가 여러 개면, 최본본이다, 최본본. 그 다음에, 건전지 같은 거 있죠? 건전지 볼 때마다, 분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뭐예요?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전지 볼 때마다 그렇게 외웁니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다음에 합산하죠? 왜? 플러스끼리 하면 합산하고 마이너스끼리 합산하니까. 합선지는 합산하면 못 쓰니까. 전기 나가버리니까. 뭐로 써야 되는지. 신건지. 예? 그래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처음부터 이거 못 외워요. 일단 이게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이렇게 나중에 외울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기초 알아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자, 도시개발 사업은 그 지조학적 측면의 실적이니까 도사 의사가 아니라 도사예요. 도사 본본이라는 사람이 구제액이 발생해갖고, 자, 뭐라고 이거, 자, 본본 난을 이끌고, 본본 읽고 뭐예요? 도축지 행정. 왜? 도사래야 되죠? 구제액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뭐 어디 파주나 뭐 이쪽에 돼지 막 살처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 도사 본본이가 본본 난을 이끌고, 자, 구제역을 발생한 지역에서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 뭐 외워야지만 이렇게 눈에 되게 빨리 띄어요. 그건 나중에 외울 거니까, 아, 이렇게 외울 거라고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거기 지번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5번에 지번 변경은, 자, 일단, 아까 그랬죠? 이 지번 변경할 때 승인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 절차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자, 거기 줄 치세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 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방금 본 대로, 자, 이렇게 시 도지사하고 대도지 승인이 필요한 게몇개 있다고? 세 개가 있는데,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세 가지가 있다.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꼭 외워두셔야 돼, 이건. 그다음 자, 그 243페이지 결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번은 빠지면, 이런 게 결번이야. 아까 그랬죠? 아까 이렇게. 아까 여기 그 합병하게 되면 1번 빼놓고 나머지 선순위 빼놓고 다 없애죠? 그게 없어지는 번호가 결번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 썼던 거안 쓰면 안 되죠? 없애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앞자가 두 자리나 세 자리 나왔죠? 그러듯이 한번쓴 번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썼던 번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결번 대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을? 결번 대장을. 그래서 여기, 자, 의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번부여정 내에 순차적으로 부여한 지번 중에 일부 번호가 빠지게 된 경우죠. 그래서 거기 그 출세, 결번이 발생할 때는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고 영구히 보존한다. 이게 합병해서 없어진 건지, 토지를 모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없어진 건지 그 사유를 적고 결번대장, 시험 문제 지번대장이라고 한번 나왔어요. 웃기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지 말고 계속 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245페이지에, 자, 거기, 1번 문제 중에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눈에 거슬린 단어가 뭐예요? 그래요. 그 승인은 구체적으로 승인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딱 보이죠, 눈에. 그런 걸 눈에 보라는 얘기니까. 그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튼 국토부 장관이 뭐가 나오면 안 돼. 승인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이지, 국장의 승인이 안 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왜 틀렸나 한번 보세요. 어디? 그 D가 틀렸잖아요. 그 앞인데. 그죠? 그리고. 그러면, 자, 거기 3번은 왜 틀렸어요? 북동이에요? 북서예요? 그래, 북서예요, 그게. 그 다음에 4번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1필지는 분할전 지번. 옛날에 썼던 거. 나머지는 부번의 다음 부분이죠. 본번의 부분의 다음 부분.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이제 그게 결번대장을 영구히 보존한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 2번 문제도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틀린 걸 보면 3번을 동그라미 2번 3번 보면 보세요. 분할이 나오죠? 분할은 1필지는 분전지. 1필지는 분전지. 나머지 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부부. 나머지 나부부죠? 본번에 부번 부분인데 부번 부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죠?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외울 두는 게 편해요. 아, 나머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본번에 부번 부분. 본번에 부분 보니까 나부부니까 무슨 단어가 보여야 돼, 이거. 부번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래. 근데 이렇게 빨리 풀려면 나중에 시간 내서 이걸 외우면 이걸 외워두면 굉장히 보기가 편해요. 아, 나머지? 아, 본번에 부번 부번, 본번에 부번 부번, 부번 부번 있죠? 나부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조금 더 쉬었다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지목. 네.